하나 둘 셋, 비앗 원, 안녕하십니까. 고단한 하루가 길고 길었던 날 이수환 선생님 그리고 이승강 식구들 또 우리 엑소 멤버들 사랑하는 우리 전세계 엑소 팬 여러분들 내일도 진심 감사드립니다. 정말 지금 행복합니다. 다시 한번 막연한 기대도 메마른 웃음도 차츰 변해 시간이 지나가도 서러운 마음은 도단한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. 서글픈 없이 참고 또 견뎠죠. 먼 길을 걷다 어둠이 찾아와도 두 손을 잡고서 늘 함께였는데. 작가님. 뭐야? 너 뭐야, 자식아? 너 쇼해? 공중심 유발이야? 가는 환히 비춰주기를 바라고 바라며 꼭 이루어질 거라 믿고 기다렸는데 서글픈 우리 외침이 들리나요? 한없이 참고 또 견뎠죠. 선에서 먼 길을 걷다 어둠이 찾아와도 두 손을 잡고서 늘 함께였는데 왜 아무런 대답이 없나요? 박사님 말처럼 그럼 내가 작가님이라고요? 난 나지 내가 어떻게 작가님이에요? 난 작가님일 수가 없죠.